안녕하십니까. 특허전략개발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3차 IP R&D 전략지원사업 선정평가 과제에 대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드리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정 공모 과제입니다. 따라서 과제 성격을 확인하신 후 해당 사항에 맞는 설명을 찾아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수의 공고와 다수의 안내가 동시에 게재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과 연구개발을 연계한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서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통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방식은 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 분석기관, 저희는 협력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등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기관 니즈에 따라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특허청은 사업 총괄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이미 공고가 된 상황이고, 7월 13일 목부터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오후 2시까지 진행이고, 그 이후로는 시스템이 막혀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8월 초에 선정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선정평가에 있어서는 서면과 발표평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지원기간의 발표 시간은 10분, 질의 5분으로 저희가 별도로 발표 시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기간은 8월 8일에서 11일 사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분들을 모셔서 평가를 진행해서 8월 중순경에 예비 선정 대상자를 통보하고 그 이후로 지원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 납부를 통해 최종 선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로 협력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진행이 되고 과제의 착수는 9월 18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대략 9월 중순경에 과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협력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협력기관의 우선순위, 즉 여러 협력기관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3순위까지 평가해 주시길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 기업입니다. 판단 기준은 공고사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정 공모입니다. 따라서 세부 중점 기술에 해당하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 총 12개의 중점 기술, 그다음에 총 12개의 주요 기술, 그 하단에 총 50개 세부 중점 기술로 나뉘어서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한 정책 연계성으로 별도 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고문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국가 전략 기술이 맞다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12주, 즉 3개월 지원 과제이며, 주요 전략 지원 중에 핵심 특허 대응 전략, IP 창출 전략, R&D 방향지 전략 중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현금 800만 원, 가장 규모가 큰 중견기업은 현금 1,600만 원을 매칭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 전용 공간 등으로 산정하며, 인건비, 즉
참여율은 3책 50과 별개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 특허 분석을 하고 저희 IPR&D 전략 수립 및 제시를 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관의 니즈 및 역량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 기술 분야와 범위를 확정 지운 후에 특허 및 논문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서 관련하여 전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은 특허 무력화 또는 회피 설계하거나 라이센싱 등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이며, IP 창출 전략은 기존에 출원하셨던 특허를 보강하시거나 신규로 개발하신 기술에 대한 IP를 창출하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 R&D 방향 제시에서는 사업화 방향 또는 신규 R&D 과제를 도출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기간이 3개월로 짧기 때문에 이 중에 선택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며, 부도나 휴폐업 상태 등등 다양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 불이행, 즉 사업 신청 마감까지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으시거나 신청 완료 등의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 제외가 되니 참고 부탁드리며,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의 참여 제한에 걸리신 기업도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실 경우, 선정 후 중도에 포기하실 경우에는 제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협력기관, 즉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의 모집공고 선정평가 최종 선정 이 시점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선정되신 후 드랍하실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 평가는 총 30점으로, 이건 저희 사업 관리 시스템에 사업 신청하실 때 입력하시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는 IP 역량과 R&D 역량이며, IP 역량의 하부에는 특허 보유 현황, 최근 3년의 특허 출원 현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출원은 두 배로 인정하고 있고, 100점은 5점입니다. 특허 전담 인력 현황은 100점에 10점으로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정말 전담하시는 인력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참여 인력의 IP&D 교육을 이수하실 경우, 그 지수하신 인원수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될 수도 있으니 유리하신 쪽으로 선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D 투자 현황은 자동 계산되는 항목으로 최근 3년의 평균 R&D 투자율 현황으로 10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R&D 전담 인력 현황은 별도의 선택 옵션 없이 R&D 전담 인력 수로 5점이 해당이 됩니다. 이건 서면 평가의 형태로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는 항목이나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인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외에 발표 평가로 총 70점이 할당이 됩니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 40점, 기대 효과가 30점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평가 지표의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달아주셔야지 평가위원분들이 이를 듣고 판단하셔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 작성 시각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해당 부분의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음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대 가점은 최대 4점까지 인정이 되며, 각 항목은 공고문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든
분야에서 만점을 받으실 경우 104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상위 기업부터 선정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미 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 시간 지난 후에는 자료를 수정하시거나 보완하시거나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화요일,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전까지 신청 완료까지 확실히 하셔야 되며, 단계상으로는 기존 기관 등록 및 회원 가입이 되어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 단계부터 거치셔야 합니다. 기관 등록은 IPR&D 사업관리 시스템 biz.kista.re.kr.ip프로에 기관 등록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신청하실 기업의 회원 가입 및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배점 항목 중에서 특허 전담 인력, R&D 전담 인력의 배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인력을 신청서에 불러오실 경우에 있어서는 각 분들이 모두 회원 가입이 되어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촉박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채 완료되지 않아서 점수를 낮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설명을 들으시는 이 시점에서 바로 기관 등록 및 회원 가입 확인 및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 4단계는 온라인 입력으로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그 이전에 탑재하셨던 서류 그리고 작성하셨던 내용이 전부 있다 하시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 부탁드리며, 신청 완료는 종료 시점까지 언제든 개별 해제 가능하신 상황이니 어느 정도 탑재가 되셨다라고 판단되시면 신청 완료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 구비 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 참여, 지원기간 부담금 납부 동의 등은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필수 서류는 발표 자료 별첨 양식, 기술 개요서 별첨 양식으로 등록해 주시고, 참여 인력 재직 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발표 자료는 별첨 양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평가표가 별도로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셔야지 평가위원들께서 점수를 매기실 수가 있고, 해당 내용이 없으면 평가위원께서 점수를 주시기 어려우니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요서는 선정되신 이후에 해당 협력기관, 즉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를 모집하기 위한 자료로 기업명, 협력기관명 등의 명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대가점 증빙서류는 해당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공고문 살펴보시고 해당하실 경우에 업로드 해 주시면 되며, 시스템상으로는 다른 우대가점 항목이 보일 수도 있으나 공고문상에 공지된 부분만 우대가점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보안은 저희가 기업의 기밀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와 협력기관, 즉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여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지원 과제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이번 공고는 동시에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정 공모와 3개월 자유공모, 2개월 자유공모, 복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최종 선정 및 지원은 반기당 기업당 한 개만 가능하십니다. 즉, 3개 모두 신청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최종 지원 가능,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 지원해드리는 과제는 한 과제만 해당한다.
다만 소재 부품 장비 R&D 사업에서 저희 IP R&D 사업과 의무 연계하시는 과제는 이 과제 외에 별도로 진행되는 건이니 해당 과제를 이미 수행하고 계시다고 하여서 지원 못하시는 상황이 아니니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으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만 최종 선정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 졸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전 4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하신 경우는 참여가 불가하신 것이 기본 원칙이나 졸업제도 예외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하시고, 이 경우는 예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도 있고, 협력기관과의 부당거래, 즉, 현금 거래 이면 계약 등등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협력기관과의 부당거래 적발 시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고 각종 전략원 사업에 연구 참여 제한에 걸리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과제는 NTI ISN의 개별 과제로 등록되지는 않고 사업 단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3750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회원 가입하셨을 경우, 개인 회원 가입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IP&D 사업관리 시스템 biz.kista.re.kr/ipp프로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단 개인 회원 가입 진행하시면 되며, 이 입력하실 항목 자체는 간단하지만 승인에 있어서 몰릴 경우 지연이 될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배점 사항에 해당되는 특허 전담 인력, R&D 전담 인력은 개인 회원 가입이 등록되신 경우에만 불러오실 수 있고, 그 경우에만 점수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원으로 등록하실 경우라면 반드시 회원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관리 시스템 biz.kista.re.kr/ipp로에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과제의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수의 공고가 진행되므로 원하시는 과제 유형, 사업 공고 유형을 명확히 찾아 들어가셔야지 잘못 입력하셨다면 처음부터 다른 항목에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력하실 내용 중첫 페이지의 회생 부분은 기업 회원 가입하실 때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항목이며, 해당 항목이 불러와지지 않을 경우는 크레탑 자동 연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크레탑에 등록이 되시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 가입과는 별도로 크레탑에 연락하셔서 기업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공고문 후반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 참고 부탁드리며, 과제 유형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시는데, 유형에 따라 그리고 기간 규모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3개월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 공고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만 선택하셔야 되며, 하단부 실무 담당자는 이후 선정평가 과정 등전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드릴 분이기 때문에 해당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계셔야지만 인력으로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허 전담 인력 또는 연구 전담 인력, 연구와 특허 겸임 인력 중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대체로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연구와 특허를 겸임하시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점수를 낮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특허 전담 인력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전담 인력의 수 또는 IP&R&D 교육 이수하신 인력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에 직원이 다섯 분 계시고 모두 R&D만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분들 다섯 분 모두가 특허 교육, IP&R&D 교육을 이수하신다면 특허 전담 인력 점수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니 유리한 방식 판단하시길 부탁드리오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사업 관리 시스템에 개인 회원으로 등록되셔야지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한 분만 가입되어 계신다면 이 부분의 점수를 매우 낮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대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시스템상에 표기될 때 국가 전략 기술이라든지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지 등등등의 항목이 표기가 될 수는 있으나 공고문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가점이 부여되고 있으니 해당 항목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한다고 체크하셔도 관련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시지 않으면 선택하시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일종의 설문으로 사업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한 항목이며 큰 부담 없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업 신청서는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작성해서 업로드해 주시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발표 평가 진행하실 때 사용하실 자료이며 종료 이후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표 평가 항목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해당 항목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및 발표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관련하여 이후로 협력 기관, 즉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가 선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 기업분들이 우선순위를 판단하시게 되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도로 안내 드리자면 저희 사업관리 시스템 biz.kista.re.kris 프로의 공지사항에 해당 리스트가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사업 신청하실 경우, 이건 이제 풀과는 별개로 사업 신청하실 경우, 신청 완료 버튼까지 완벽히 누르셔야 신청으로 간주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업 신청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어떤 분야, 어떤 공고에 지원하실지 면밀히 분석하신 후 결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